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. 그 맞습니다. 이건 네. 정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전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균형, 농내장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환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촬영하게 됐죠? 3년 만에 돌아와서 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낭만 닥터 김사부, 거기에 나오는 주요 장면들을 갖고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상하게 메디컬 드라마는 좀 판타지와 네네. 리얼리티 사이에 아. 어떤 괴리 같은 걸 조금 느껴서 마음이 가끔 좀 불편한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직은 이 드라마 보지는 않았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희가. 과거에 비해서 요새 외학 드라마는 고증도 잘 돼 있어서 네 맞아요. 되게 리얼한 네. 것 같기도 하고 네. 와 오늘 재밌겠는데요? 네.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. 아, 저 두 사람은 학부 때부터 라이벌로 유명했었죠. 말 그대로 용호상박. 요즘 애들 말로는 자강두천. 자강두천? 자존심 강한 두 천자라는 뜻이죠. 호날두와 메시였달까요? 아... 어느 쪽이 메시였습니까? 원장님 뭐 라이벌 있으셨어요? 라이벌들은 많죠. 근데 사실 이게 항상 어떤 다른 라이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. 근데 대신에 네. 이건 있어요. 뭐냐면은 네.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반칙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헝골, 진골, 육두품 이런 네. 얘기 알아요? 의대 내에서 그런 것들. 네네. 막 공부만 되게 잘하면 육두품이야. 육두품. 그 육두품 위에 있는 그 골품은 누가 가지느냐? 아버님이 의대 교수님 분, 뭐 장인어른이 의대 교수님 분, 이사장님 가족, 그렇죠. 뭐 이런 것들. 저는 그런 거 질색이었어요. 네, 저희도 그랬습니다. 네.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고려대학교 병원에서는 이사장님 자제분들이나 교수님 아들들이 네. 오히려 막 떨어져가지고 네. 뭐 다시 쓰기도 하고 네. 레지던트를 재수 삼수하는 경우도 흔히 보고 그랬어요. 그런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공정한 그러네요. 규칙을 가진 게임을 네. 하는 거. 맞습니다. 네. 여기 누르면 아파요? 네. 이쪽 누르면요. 이래도 오른쪽이 아파요? 네, 아파요. 지금 맹장염인지 보는 것 같죠? 그런 것 같아요. 네. 두들겨 가면서. 네, 힘줘서 기침 해보실래요? 뭐 잘못됐습니까?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. 흔한 질병입니다. 꾀병이라고. 아니요. 아 진짜 아마 아픈 거 맞다니까. 뭐 운동 선수 같아요. 네. 메달리스트 선수 같고 이제 어르신은 이제 감독님 코치 네. 같고. 검사 결과는 네.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. 아씨 뭐 이런 돌팔이들이 다 있어. 아 검사 결과만 아무렇지 않으면 다야? 아 내가 아프다잖아 내가. 아니 씨발 새끼.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그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는데 네. 거기에 당선된 당선된 정치인이 예. 다음 날 바로 결막염으로 입원해 달라고 오신 적이 있어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고 문제 생기면 그냥 입원부터 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막 반대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잖아요.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별일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은 그런 걸 스스로 좀 그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그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. 저희 딸도 막 학원 가야 될 때만 되면 배가 아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네,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네네. 감별을 저희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. 네. 네네.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. 맞죠. 지금 이거 의료사고. 분명히 병원에 들어와서까지 의식도 멀쩡했고 나름 통화까지 했어요. 대체 어떤 멍청한 의사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? 각오해야 될 겁니다. 에? 직무유기에 의료사고 그리고 내 아들 살인죄까지 형사 고발할 겁니다. 의사들이 사실 우리가 범죄자가 아니고 다 의사로서 책임감과 소명을 갖고 그 치료를 하고 환자가 낫게 하려는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살인으로 이렇게 형사 고발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얼마 전에도
그 어떤 한방병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네. 환자가 이제 네. 심장마비로 해서 쓰러졌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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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의학과 선생님인가요? 어, 네. 내과 네. 선생님인가가 이제 네. 도와주러 가서 같이 CPR을 하고 막 이랬는데 네. 결국 네. 환자가 이제 죽었고 네. 그 도와준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도 아. 같이 소송을 걸고 네.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네. 되게 좀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던 아, 적이 있습니다. 그래요. 뭐 사실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.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 있어요. 저보고 의대를 절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. 멀쩡한 사람들만 보고 살아도 머리가 아픈 세상인데 어떻게 아픈 사람들만 보고 살려고 하냐.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안 보고 내가 안 보고 딴 사람이 안 보고 아무도 싫어하면 누가 할 건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해서 네. 안전하게 좀 프로텍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다 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저도 네. 같은 마음입니다. 그만 선고하지 문화람 선생. 사망시간 15시 26분. 아, 어떡해. 아직 환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네. 되게 좀 실제 우리 네. 리얼 응급실이나 병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망한 상태에 이르더라도 이 CPR이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보호자 가족들이 도착할 때까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때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네, 맞아요.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으면 이 병원을 지키는 당직 의사 선생님들은 그 정신적으로나 이제 체력적으로 소모가 엄청나죠. 맞아요. 지금도 보면 번갈아 가면서 CPR을 해도 이게 5분만 해도 땀이 뻘뻘 나거든요.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저희 아버님이 같이 저랑 이제 여행을 갔다가 제가 보는 앞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네네. 제가 직접 CPR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회복이 되시긴 하셨지만은 제가 제 부모님한테 사망 선고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시력이나 시야에 비가역적인 돌아갈 수 없는 회복을 입었다는 것을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. 좀 공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.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전해지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진심이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. 네. 네. 아니 내가 아까부터 나 다쳤다고 아프다고 치료 좀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잖아. 선생님보다 더 위급한 환자들이 많다. 진짜 위급한 순서 좋아하네 아주. 니들 아까부터 죄다 저 구급대원들만 봐주고 있었잖아. 어? 뭐 끼리끼리 친하다 이거야?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려온 구급대들이 전부 다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? 나도 여기 아까 피, 어? 피 철철 났다고 나도!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안전한 데로 피하시죠. 너 내 말 못 들었어? 놓으시죠. 못 걷겠다고 했잖아. 놓으시죠. 환자분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. 아이 진짜 아줌마 미쳐봐 좀. 야 이 새끼야. 손 놔. 그 손 놓으라고! 누구십니까 대체? 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네요. 이름을 대세요.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나도 좀 압시다.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렴치하고 후한무치한지 나도 좀 알자고요. 대 보시라고 좀. 후련하네요. 네.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?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는 영상인 것 같긴 한데 각자의 중증도는 또 각자 판단하거든요. 피 철철 났다고 나도. 숨이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또 너무 선 넘어가는 또 무례한 행동들은 어떤 뭐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좀 제지가 좀 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건 진짜 진상이 맞는 게 네, 일단은 인근에서 큰 산불이 나서 네.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실려오는 상황이면 그렇죠. 네. 총각을 다투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. 그 맞습니다. 이건 네. 정말 진상이 맞네요. 네. 자기 목소리만 네. 크게 내는 네, 네, 네. 큰 소리 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방식을 쓰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분들은 좀 항상 대학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. 윤리, 의료 뭐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매우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. 이상하게 메디컬 드라마는 좀